야, 그 부산 쪽으로 그 마산 창원 쪽으로 가보니까 겨울에 그저 어느 것도 하루 이틀밖에 없대. 그게 잘 얼지도 않대 여기는. 예.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부산 경남 쪽으로 오면 봄날이 봄날 물호수가 옥외로 나와 있는 거 보고 야. 신기하대요. 그렇죠. 이거는 다 밀폐 안 시키면요 뭐 무조건 볼 것도 없어요. 뭐 이게 봄날이지 봄날. 같은 땅덩어리라도 이해가 안 가지 참. 요 앞에 한 2, 3일 오고 그런 바람에 일반 주택은 얼어가지고. 그리고 또 녹아요. 여기 또 날이 또 온도가 올라가면 녹아버린다니까. 물이 안 나고 며칠 또 이제 뭐 화장실 못 쓰고 이래. 여기는 제대로 얼면요 봄 돼야 돼요. 예. 봄될 때까지 기다려요. 요번에 그 추위 왔을 때 그 저 태빙 업자들 떼도 모르잖아요. 막 사방 쫓아다니고 막 뭐 한 10만 원이면 될 걸 막 50만 원 달라고 그러고. 어떡할 거 해야지. 예. 기술 사업이기 때문에. 예. 저 차 뒤에 오면서 다시 안 됐어. 아이, 부산가 모기도 많고 얼마나 더운지 알아. 아유. 듣기도 듣고. 이게 또 반대로 겨울에 따뜻하니까 좋은 거지. 이제 앞으로는 부산서 열차 타고 내년인가 이제 강릉까지도 올라올 수 있잖아요, 동해안으로. 예, 예. 어. 그거 되면 이제 좋아. 열차로 전국 일주 이제 이런 얘기 나온다니까. 어, 저 봐라. 미끄러진 거 봐라. 저거. 저런 차 만나면 좀 시끄러워 한다니까. 아, 미끄럽긴 미끄럽네. 미끄러워.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뭐, 가만있어도 시시시시. 이렇게 잡다 모두 미리 내려오면 할 수 있지. 맞아요. 여기서 끌고 가고 저기서 끌고 가고 이런 날 대목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앞에 사고가 났나? 아니면 빌빌하는 차가 있다던가. 이런 때는 저렇게 갈 일이 아니고 뒤따라가는 게 좋아. 천천히 오히려 많이 밟고 간 쪽으로 가야 돼요. 이런 때는 저리 가다 미끄러진다니까. 멀리 얘는 왜 이런가 하면 똘똘말이 돼버려 그냥. 예. 다 쿵쿵쿵 해버린다 이거. 아, 똘똘말이 연세충들 보고 그러네. 예예예. 이거 작년에 제일 많이 박은 게 열대인가 박았어요. 때리면 뭐 소용없어. 그냥 가는데 뭐 갖다 지금 박아버려야 돼. 저거 잡지도 않은데. 어. 그럼 서로 뭐라 하지도 않아요. 이거 뭐 일부러 이거 봐요 미끄러지는 거 봐봐 이거. 일부러 그런가. 끌어 끌어 가잖아 이제. 내려갔다. 태백 차들도 이러니 딴 차 찾으러 왔다가 그 차 받고 비비지고 막. 여기는 뭐 울산, 저 대구, 경주 이런 데서 온 차들은 뭐 지약이야 이거. 우리도 좋은 경험한데. 부산에 이런 꿈도 못 꾸고 음악 따면 뭐 삼복 떨고 뭐 차 안 댕겨. 그렇죠.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사히 내려왔다. 무사히 다 왔다.
지금 일이 없으면 막 툭 치고 네. 장에서 모텔에서 막 툭 치고 있어. 돈은 준환기고 뭐 그냥 우양기고 그 내일 가십니까 그러면? 내일 첫 차에 7시에 7시에 네. 아 다음 차에 눈이 어떻게 올라온 거 얘는 뭐 눈이 아무리 많이 와도 차가 못 올라오지는 않으니까 이 지금은 계속 밀고 다니기 때문에 길이 점점 좋아져요. 그만 오면 요즘 관광객이 별로 없어가지고 모텔 값은 쌀기라. 사대요. 어. 비수기고 이것도. 뭐 3만 원, 4만 원이거든요. 3만 5천 원 줬어요. 예. 그전 같은 택도 없어요. 농축자 같으면 6만 원 줘도 없다 이거. 예. 인터넷 들어가 7만 원 이야기하기. 예. 내비 나눠도 지금 와가 한다. 아 지금은 가세요. 아니, 돈도 없고 좀 싸게 주시오 하면 지금 다 줘. 싹 체면 좀 살려주면서 지금 주머니 사정이 얇아서 근데 사장님 조금 싸게 좀 부탁합니다. 왜냐면 체면 좀 살려주면은 그라이시다 이러거든요. 우리 기사님도 재밌네. 아유, 택시도 그래. 예를 들어 만 원 나오는 거리인데도 주머니에 돈이 9천 원밖에 없는데 아시죠? 이러면은 알면서도 그냥 타세요 한다니까. 터미널 가신다 하셨죠? 그쪽에 그 뭐고 예. 태백역이지. 예, 요건 역, 요건 터미널. 역하고 터미널하고 같은데요. 예, 예. 예, 요 앞에. 예, 요거는 역이고, 아, 터미널이고 요건 역. 예, 예, 요. 예, 예. 수소가 바로 앞에 있어요. 예, 예. 아이고, 날씨 참 희한하네. 희한해. 꿈을 안고 왔단다 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모두 비켜라 예, 안녕하세요. 거기 지금 1위가 안전 있대. 안전하게. 그 현대 아파트 내리막에 있는 거 말씀하시죠? 맞아요. 그거 못 가요, 지금. 큰일 났다, 이거. 예, 예, 예. 안전하게. 아까 그 차 굴러가가지고 박살 나버렸어. 그 브레이크가 안 잡힌다니까 거기는 아시겠지만 내리갔다 하면 박살이에요 거기는. 태백은 눈 오면 요 중앙로 내리막 있죠? 그 저 방송국 있던데 지금 아파트 공사하는데 거기하고 현대아파트 내리막길 그거 뭐 들어가면 안 돼요. 돌아가지고 큰 길로 내려와야 돼. 그 전에는 버스가 길 건너편까지 날아가 버렸다니까. 아니면 이리 가면 도니까 현대아파트 입구 쪽에 내려드릴까요? 꼭, 꼭, 그쪽에, 이렇게 내리막 가기 전에. 예. 네. 네. 그냥 이리 가요? 편한 대로 하세요. 뭐, 뭐, 가요? 그, 길 올라가는 게, 올라가는 게 알고 왔어요. 올라가는 게 알고 왔어요. 올라가는 게? 네네. 밑에 쪽에서 내려주세요. 하, 역시 배운 사람들이 다르네. 내려가다가 이제 잘못한 거 끝까지 내려가는 거. 하긴, 맞아. 맞아. 이거 다칠 수도 있겠다. 저 밑에 길까지 그냥 내려버려. 사고 나면 지역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맞아. 위험하다. 맞아. 축지를 말하는 건데 추우면 다 얼어져.
지적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3단계 철도 아파트 상장학원 옆 상장동 1.1km.